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클릭 몇 번으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세상. 아, 이게 참 편하긴 한데요. 뭐랄까 살짝 부족한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이슈 현장에 담긴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겠죠.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본격 시민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황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이야기 저희가 함께 들어보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25일 월요일, 목요일이죠. 예, 3월 25일 목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건 차별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네,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가 이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면서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이다,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렇게 논란이 불거졌었죠. 서울시의 경우는 행정명령을 철회했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번 문제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 텐데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열려 있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TBS FM 채널 통해서 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속파오시다 씨 그리고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간단하게 좀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저는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에 일하는 우다야 라이고요. 국적은 네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속파오시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두 분 말씀 너무 한국 말씀 잘하셔서 예, 제가 좀 국적을 착각할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떤 계기로 한국에 정착하시게 되셨고 또 현재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처음에 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일하러 왔고 돈 벌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많은 차별들이 겪었고 그래서 그 차별들이 없애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금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고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자, 석파고시다님께서도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저 2007년에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살게 되고 2011년에 한국 국적을 시득을 했습니다. 아, 그럼 한국 국적자시군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2012년에 제가 다문화 강사를 활동한 2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개인으로 그리고 많은 협동으로 만드는 네. 회사이니까 4년, 5년 현재까지 이 다문화 강사 활동하고 있어요. 아, 다문화 기관에서 현재 다문화 강사로서 네,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두 분 다 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이주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뭐 권익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 꽤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등록 비등록 또 결혼 이주민들이도 지금 노동자를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50만 명 가까이 이주노동자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주 노동자들이 네. 약 한 150만 네. 명 정도 네. 되는군요. 근데 최근 경기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이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의무 검사 행정명령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그냥 하세요라는 뭐 문자나 뭐 이런 쪽으로 발송이 된 거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예, 지금 전에 경기도 하고 서울시가 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 행정명령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내리놨는데요. 네. 뉴스에서 나오고 신문에서도 나오고 이주노동자들한테는 개별적으로는 통보는 안 가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통보는 안 하고 신문이나 이런 네. 언론을 통해서 네. 아신 거네요. 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여기 활동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SNS 같은 데 울리고 또 사업주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벌금이 물어야 된다. 또 감염이 되면 감염시키면 지뢰비를 구상관 정부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알게 됐고 그래서 너무 이제 문제가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래서 지금 뭐 무서워서 일부 많은 이동자들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는 게는 이 언론 또 이 SNS 1인 통해서. 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뭐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뭐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거나 벌금이 또 내려질 수도 있군요. 행정명령은. 네. 알겠습니다. 석파우시다님은 어떠세요? 주변에. 저 처음에 네.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만 검사. 외국인만 왜 검사하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검사 받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같이 일하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검사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희는 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검사 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은 이제 검사를 받지 않으셔도 됐지만 네. 한국적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검사를 네, 받아야 된다라는 네, 네, 행정명이 나온 거죠. 네, 네. 행정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좀 많은 혼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실제로 검사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좀 아니면 아직도 좀 머뭇거리시거나 이거 좀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지 좀 궁금해요. 먼저 우다야 라인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30만 명 이상이 경기도에서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검사 받았다고 합니다. 몇 명이요? 30만 명 이상 이상이 검사를 받았고요. 네. 이 다 이주노동자들이 아마 이 무서워서 이 벌금이 무서워서 그렇죠, 벌금이 받기 싫어도 예. 지금 받기 싫어도 검사 받기 싫어도 벌금이 무서워서 받는 것 같고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네. 이게 벌금이 나오면 굉장히 좀 큰 타격이죠. 네. 네. 벌금도 문제고 또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가는 거고 뭐 사업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받을까 봐 이거 두려워서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뭐 안 받는 노동자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의미적으로 이렇게 알아하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 받은 것 같습니다. 평일은 거의 일을 많이 하셔서 주말에 많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네.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강제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사업주들이는 병일까지는 일해야 되고 검사 받을 시간은 일요일만 가라라고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몰렸습니다. 하루 검사 건수가 검사할 수 있는 건수가 6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네. 2,000명 그보다 이상 노동자들이 몰려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거기서 거리두기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을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평일에 검사 시간을 좀 주시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주말에 모든 노동자들이 30만 명 이상씩 이제 주말에 몰리니까 많은 좀 혼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석파우시다님께서는 좀 주변에서 좀 많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받은 사람은 꽤 많은 편이고요. 네네. 가능한 인원 그 선별 진료소에서 원래 600명 정도 받았는데 근데 네. 주말 되니까 2,000명을 몰려온 거예요. 아, 주말에 몰렸군요, 역시. 네. 예. 네, 몰려 감사 보니까 그리고 저 아는 사람이 영주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분이 보건소 가서 물어보는데 검사 되냐고. 영주권도 예. 외국인이잖아요. 아, 영주권도 외국인이어서 검사 무조건 행정명령을 따라야 네. 되는군요. 근데 그분이 일 안 하니까 네. 일 안 하니까 안 받아도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면은 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네, 아, 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예, 예. 저도 우즈베키스탄의 친구가 네. 검사 받으러 가는데 줄 너무 길어서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데리고 가고 9시 반에 줄 섰거든요. 그런데 번호표 뽑아 보니까 벌써 9시 반인데 500번 번호 아이고. 넘은 예, 예. 내 번호를 뽑았어요. 그런데 겨우 3시간 30분 만에 네, 그거 네, 검사를 받고 또 이홍으로 자기 이홍으로 오는 분이잖아요. 600번호만 있으니까 한 10시 가니까 번호표도 없어요. 아, 번호표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다. 네, 번호표 없으니까 예, 예. 그분도 화장실도 못 가요. 줄 꼭 서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줄에서 나가면, 이탈하면 바로 이제 번호표가 없으니까 예, 줄이 아웃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화장실도 참고 못 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혼란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뭐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또 노동자시면 또 평일에 좀 고되게 일을 하실 텐데 또 주말에 또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오랜 시간 좀 힘든 일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분들은 검사 대상이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 맞아요. 같은 공간에서 예, 일을 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주동자들이만 예, 예. 이렇게 강제로 검사를 받게끔 하고 네. 한국인 노동자들이 동료들한테는 이런 행정명령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동자들이 한국 사람은 출퇴근하고 이주동자는 기숙사에서 있고 출퇴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서 감염된 확률이는 적습니다. 하지만 이주동 한국인 동료는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한국 동료도 코로나 검사를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구분해서 차별해서 한국인은 밖에 하지 그렇죠. 않고 예, 예. 이주동자만 밖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받으려면 다 같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외국인만 이게 무슨 뭐 확진이 됐든 아니든 외국인만 일단 먼저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내국인은 그냥 안에서 또 따로 같이 네, 일을 하게 만드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실제로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그 사이트 시민 제안도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체류 기간 등의 기준도 없이 외국인 노동자란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린 건 좀 부당하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좀 있긴 해요. 두 분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한 말씀씩 해주실래요? 네, 속파오시다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이번엔.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심각하죠. 네. 솔직히 말씀하셔도 네네. 됩니다. 예, 네, 심각하고 그리고 심각하다. 예. 너무 외국인만 사실은 한 공장에서 외국인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일하죠. 다 같이 하니까 왜 강제로 외국인만 뭐 이거는 완전히 차별이요. 외국인만 검사를 하게 하는 거는 엄연한 차별이다. 라는 네. 의견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좀 그러면 우다얄라이 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네네. 집단 이렇게 특정한 집단을 분리해서 이 특정한 이 의무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는 이제 인권 침해고요. 이 차별입니다. 이게 인종 차별이고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한국이 지금 이 전에는 괜찮고 이주동자들에 대한 처음에는 중국 출신자들이 코로나 전파자라고 이렇게 네. 차별하고 혐오를 거짓더니 나중에는 지역사회에서 이주동자들에게도 코로나가 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주동자들한테도 감염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감염이 되는 건데 이주동자가 외국에서 바이러스 데리고 가져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주동자만 검사하는 거고 이주동자만이 이렇게 차별하는 거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인종차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행정병령은 내려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명령을 지금 내리는 거 이게 유지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거를 철회해야 합니다. 철회해야 된다. 네. 지금은 명백한 두 분의 의견은 이것은 인종차별에 대한 행정명령이다. 지금 인종차별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처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정착해서 살고 계신 외국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민 우대방송 참만의 말씀 황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번, 긴 문자는 100원, TBS 앱을 설치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을 뽑아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드립니다. 방해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 그거 놔두면 난리 나지. 어? 전국으로 다 퍼져 볼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은 다 그게 또 전염되고 어쩌고 그러면 언제 증상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검사를 시키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좀 한국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검사 무조건 받아야 좋다고 생각해요. 선제 검사를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증상 없어도 또 환자가 나타나니까 노동자들 많이 모여서 일하는데 그런 데서 감염이 많이 올 것 같고 익명으로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한국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시민 여러분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공존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0890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건 무지와 편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미국에서도 그 아시아계 혐오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좀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무지와 편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 예쁜이 불송님께서 코로나 의무검사를 외국인에만 적용을 하면 이렇게 인권 침해가 되는 것 같아요라고 또 의견 보내주셨고요. 4031님께서 무료로 검사해 주는데 그냥 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또 의견을 주는데 여기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까 좀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이런 문자가 왔는데 무료 검사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무료로 검사를 하니까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고 말이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파우시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주변에 실제로 안심했다는 외국인들도 있어요. 아, 안심했다라는 네. 외국인도 네네. 계시군요. 예. 무료로 검사 받을 수 할 수 있으니까 그 검사해야지. 예,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검사 난 후에 음성 나오잖아요. 서로 또 축하해 주고 네, 기뻐하더라고요. 그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또 찬성의 목소리도 있군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중에서도.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서울시에서 행정명령을 이제 결국엔 철회했어요. 예, 내국인을 포함해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조치를 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한 단계 낮춘 거죠. 권고로 명령해서 권고로 조치를 변경했으니까요. 이런 서울시의 조치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다연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하루 만에 지금 절회가 있었잖아요. 권고로 네. 변경했는데 이전에 이런 권고를 내려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들이 네. 전문가들이잖아요. 이게 뭐 거기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행정명령은 그 전에 내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저는 화가 나고요. 이 강제로 지금 검사 받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도 계시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는 자발적으로 검사 받기를 해야 됩니다. 뭐 건강 이렇게 받아야 되는 자발적으로 이게 강제로 하는 거는 이게 아까 뭐 여러분 얘기했는데 네네네. 이거는 자별이고 인증 자별입니다. 이게 강제로 하면 안 되고 자발적으로 하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행정 명령이면 벌금을 내야 네.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강제적 적인 네. 게 부과가 되지만 이렇게 행정 권고나 검사 권고로 조치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좀 인종에 대한 차별일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드려볼 텐데요. 정부의 그 방역 대책 등에서 외국인들이 좀 차별을 받아왔다는 얘기도 현장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외국인의 이 방역 대책에 대한 차별 뭐가 있을까요? 우다연님. 예. 처음에는 이 정부가 차별적인 대우를 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마스크 사지도 못하고 공적 마스크 살 때는 건강보험에 가입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뭐 예. 공적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공적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군요. 예. 예.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감염이 될까봐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군요. 예, 예. 예, 그런 거고요. 또 재난지원금이 또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은 그한테는 지금 나중에는 재난지원금 밖에는 해줬지만 맨 처음에는 재난지원금의 지급에도 차별을 했습니다. 차별을 했고 중앙정부에서는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이는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지금 차별들이 있고 또 기숙사 환경이 이주노동자는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면 오지 말라 아니면 나가면 검사 받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행동 반경에도 제재를 가한 거군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갇혀서 있는 노동자들이 80%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이런 상황에서 감염이 됐는데 이런 또 숙소 환경 또 거리 두기 유지할 수 없는 이 노동 현장 이런 거 개선하지 않고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이게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이주 노동자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많이 왔어요. 문자로요. 9338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게 인종차별 바이러스입니다.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차별을 멈추고 숙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전문가분들도 외국인 의무 검사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이 열악한 거주 환경, 거주 조건을 살피는 게 지금도 시급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근무 환경이나 거주 환경 글쎄요 저는 어떻게 달라진지는 사실 저는 현장에 가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나아진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으로 아직도 열악하는 숙소 환경에 비닐하우스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왔었죠.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캄보디아 노동자 여성이었어요. 같은 국민, 전 국민이셨군요. 예. 네네. 너무 안 가까우는 거였어요.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은요 추위 많이 타는 편이에요. 네네네. 난방 안 되면 진짜 난방 가장 중요합니다. 전기를 안 되고 난방 안 되면 숙소가 뭐 정부에서 조금 제대 잘 되는 네네. 그 숙소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 노동자들이 다른 숙소에는 거주할 수 없게 돼서 할 수 없이 비닐하우스에만 있게 되는 상황인 겁니까? 사실은요 고용주가 조금 근로자를 사실 그 숙소를 비용 받아요. 네네. 한 달 얼마 조금 비싸는 편인데 근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본인이 조금 남은 거 있나 봐. 아, 고용주가 그러니까 고용주가 숙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노동자들이 값을 지불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하고 말도 안 되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죠. 환경. 환경이 저도 방송하는데 화장실도 존재하지 않고 난방도 전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저 듣긴 했습니다. 예, 네. 예. 환경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주 여성들은 시골에서 특히 농장에서 숙소가 여성만 있으면 만약에 혼자나 두 명을 있으면 남자들이 뭐 사장님이 오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환경을 잘 해주면 조금 안전해 되고 사실으로 카모데 노동자 여성이 성폭행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월급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월급도 안 주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 참 이게. 전혀 뭐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네요. 이거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던 문제가 또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 우다야라이님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숙소나 이런 게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예, 아직 그대로입니다. 지금 정부가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숙소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고용화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고용화재라는 제도에는 고용화재요? 허가제. 아 고용허가제. 예. 그래서 이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성 변경, 사업성 이동,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한 곳에서만 일할 수 있게 만들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만드는 법이군요. 자유롭게 지금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 이동의 자유가 없다. 네. 아. 사업주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사업장 다른 데 가려면. 아, 근데 다른 데 가려면 우리에서 일하다 다른 데 가면 일손이 부족하면 당연히 허가 안 해주죠. 예, 법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법이 아. 그렇게 돼 있고 네. 이것 때문에 이주 사업주들이 이주 동자들의 모든 거 개선하지 않습니다. 숙소, 조건, 임금, 대우 모든 게 뭐 개선하지 예. 않습니다. 이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이제 좀 개정하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씩 예,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속파우시다님께서 예,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다문화 가정 위험하면 다문화의 자녀들 조금 자녀들. 교육, 네,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고. 네네. 아, 다문화 우리 가정의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다연 님. 저 아까도 예. 얘기한 대로 150만 명 이주동자들이 있고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동자들이는 아주 열악한 걸로 접근해 아무 권리 없이 지금 강제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주동자들이 많이 늘어날 테고 많은 이 뭐 자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별들이 없애야 되고 이 자별적인 법제들을 개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신 두 분 다시 한번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사구이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 밖에서 들리는 아시아인 혐오 범죄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차별이나 혐오가 여전히 존재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들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이라는 인식 자리 빨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첫말 말씀 황현입니다. 아,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